기묘한 춤을 추는 스님이 있다? 안녕하세요. 네. 저 MBN 현장루프에서 나왔는데. 아, 그러세요? 제보해 주신 분이신가요? 아, 네네. 숲속에서 스님 한 분이 이상하게 춤을 추시는 분이 계세요. 숲속에서 춤을 어떻게 추시는데요? 그분을 뵈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산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만한 등산객들은 다 안다는 스님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궁참을 올라가던 그때. 어? 저기 저분 같으신데요? 누군가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발견. 흡사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듯 부드럽게 웨이브를 타는 것이더니 이번에 무슨 춤인지 알 수 없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주변 시선엔 아랑곳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한 승복 차림의 이 남자 누굴까? 안녕하세요. 설마 외국인이신가요? MBN 현장 루프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말을 모르는 걸까요? 현장 루프 특종 세상이요. 미안합니다. 한국말 조금 막막해요. 왜 왔어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요. 좀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만국 공통 바디랭귀지. 열심히 전달을 해보는데요. 제가? 소개! 수행. 춤을 추는 게 수행이라고요? 산 중에서 춤을 추는 푸른 눈의 수행자 오행 스님.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외국인 수행자들의 도량 화계사 국제 선원. 이곳에서 오행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왔어요. 예, 저 스님이 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케이, 같이 갑시다. 네, 네, 좋았습니다.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는 것도 잠시 중요한 일이 있다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선원 경례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동작을 시작하는데 고요한 사찰에서 불경도 찬불가도 아닌 속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이 조금은 낯선 상황.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단순히 춤을 춘다기보다 뭔가 연기를 하는 듯한 모습. 대체 무슨 동작일까?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절정을 향하는가 싶더니 스님의 춤사위도 끝이 납니다. 스님,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왜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지금 여기 판토마임입니다. 아, 판토마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스님 전에 제가 판토마임 티에트라 배우입니다. 이날에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입니다. 프로페셔널. 리투아니아에서 꽤 유명한 배우였다는 스님. 판토마임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연기였다는데요. This is very short and very touch, very powerful. You show very short time all people life. And you have a question. Quickly time going. What is real reason this your life? 그런데 어떻게 한
한국에서 스님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For you. 마치 선문답과 같은 스님의 대답. 우리는 스님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만물이 어둠에 잠긴 시각, 보행 스님의 하루는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앉아서 잠을 털어내고는 손에 장갑을 끼고 밖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이 시간에 뭘 하시려나 했더니 웬 장대 하나를 집어듭니다. 아하, 이제 보니 새벽 운동을 나온 모양입니다. 몸도 풀었겠다.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잠자는 근육들을 깨울 시간. 수행에도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스님에겐 중요한 일과 중 하나랍니다. 오마스 피니쉬. 아침에 I don't do these things. 또 헤비. 한 시간 남짓 고강도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My body is already not young. I doing him weights. A little bit muscle have some chemical energy, wake up a little bit more, and after stretching mix two, and already doing this 20 years. 운동을 마치자 법복을 갖춰 입는 스님. 또 새벽 수행에 나설 시간이라는데. 문 밖을 나서기 전 옷걸음을 가지런히 매는 것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랍니다. 매일 이 시간 선방으로 향한 지도 20년이 넘었다는 보행 스님. 스님의 죽비 소리가 울리면 시작되는 새벽 참선. 삶의 괴로움과 욕망도, 그 욕망을 버리겠다는 집착조차도 사라지는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이 고요히 흘러갑니다. 예고에 없던 소낙비가 내리는 오후.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다름 아닌 국제선원의 공양간. 이제야 한술 들어오신 모양. 새벽 운동부터 3시간의 참선까지 시장하실 법도 한데 참 욕심 없이 담아왔군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만 시장을 반찬 삼아 한 술 두 술 맛있게 먹으면 든든하다는 스님. Take three times meal like this, eh? One time. Eating spiritual action. It's not like usually, eating like beautiful hours animals. We not animals. We little bit human beings and we have thank you all night. Eating is kind of meditation. 삶 자체가 화두고 생활이고 수행이라는 스님. 그에게는 먹는 것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식사도 마쳤겠다. 스님에게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아침에 네.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맛있었어요? 음식 먹어서 배 안 고파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안 고파요. 그래요? 배불러요.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네. 사냐? 네. 가고 싶어요? 진짜요, 시간이 있으면 만나요? 아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무슨 일인지 한 보살님에게 이것저것 말을 거는가 싶더니 이번엔 인적 드문 숲으로 향하는 스님. 뭘 할 참인지 자리까지 잡고 앉아선 스마트폰과 메모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뭔가를 인터넷으로 찾는 모양인데요. 신중하게 대체 뭘 적으시나 했더니 벌레요? 물 소리 가르사스 가르사스 예 looking what I can see in forest and pick up like Namo and writing Namo make my dictionary 스님 사전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무, 메디스, 리투아니아만. 나무, 세기풀. 세기풀. 지금 인터넷 있어요. 하우스도 재밌어요. 이날에 딕셔너리 씁니다. 지금 인터넷 딕셔너리 쓰면 리투아니아 말, 여기 한국말. 재밌어요. 산에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스님. 요즘 부쩍 한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A couple, maybe one month ago, more, I failed Jogyo test because this is a Pulgyo test. But people really am happy because I writing essay in Lithuania and English. Too much. But 한국말 어려워요. And now in May 15, I go again to this exam. I need prepare more Korean. 스님의 요청으로 받아쓰기를 도와보기로 했는데요. 1번 실례합니다.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실례? 예. 여기는 기숙사예요. 여기는? 그렇다면 과연 스님의 받아쓰기 실력은? 잘 보셨어요, 시험? 조금 뭐... 아이고... 예. 5점이에요? 예. 아이고... 여기 지금 국제산원에서 매일마다 여기 러시아말, 영국말, 한국 사람 친구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합니다? 아. 지금도 여기 매일마다 공부 열심히 들기 어려워요. 아이. 스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 뭔데요? 번뇌요? 네. 번뇌에 빠지셨어요, 지금? 아, 한국말 공부 어려워요. 아, 한국말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네, 번뇌에 좀, 빠지셨어요? 좀 너무... 공부 앞에서 작아지는 건 사바세계 중생이나 스님이나 다를 바 없군요. 과연 스님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